경남연극제가 저희 거제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하셨지만 또 다른 목표들 또 있으신지.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과연 꼭 성공한 작품만이 자기를 성장시키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공연 보러 다올 거지, 거제로. 아, 네. 진짜 오랜만에 관객들이랑 같이 할수 있는 무대니까 사실 조금 설레고 약간 그렇게 기대가 거제에 되네. 되는 게좀 커. 맞죠, 맞죠. 이번에 경남연극제도 또 거제에서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니네들도 덕분에 거제 한 번씩 또 오고 내 공연 보러 올 거잖아. 다 그치, 그치. 가야지. 다 알지. 연극제 경험 태성이가 많지. 태성이는 신인상, 우수상, 최우수상 다 받았으니까 천재 배우거든. 연기 천재. 시끄러. 하늘이 내린 연기의 신 그냥. 시끄러. 연기를 위해 태어난 자식이고. 부산은 땅. 어떤 부산. 에 있는 배우들을 한다면 약간 경남은 창원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다 한다 경연을 펼친다는 거? 그 차이인 것 같고. 야 근데 부산 연극대에서 1등 하면은 서울 전국 대한민국 연극대 가나? 가지. 아 부산 대표로? 너희도 가잖아. 너희도 가잖아 경남. 같은 돈 시스템이구만. 그렇지. 저희 경남연극제는 1983년 진주를 1회로 지금 올해가 39회입니다. 12개 극단이 출전을 합니다. 슬로건은 관객 그들이 일상. 경남연극제에서 네, 대상을 받으면 대한민국 연극제에서는 꼭 예, 좋은 성적을 거두더라고요. 네, 연출 안전 체크만 한번 할게요. 예. 무대 안전하겠습니다. 안전이요. 네, 다 안전할게요. 아... 자, 들어갑니다. 네. 감정은 이어지는데 말은 계속 지우는 거지.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저 좀 하셔야 돼. 이제 조절하셔야 돼. 너무 가버리면 안 돼. 저는 사천에서 극단 장자번덕이라고 그 단체 대표를 맡고 있고 이번 작품의 연출을 해보게 됐습니다. 노인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인생사의 서러운 단면을 네, 비약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인데 치매에 걸린 친구가 이 금괴가 있다라는 사실을 유일하게 아는 우리 중풍에 걸린 친구가 벽에 똥칠하는 친구의 기억을 되돌려가지고 그 금괴를 찾겠다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윤아 선생님은 함께 작품을 하면은 배우로서 기량을 엄청 높여주시는 경남의 선생님으로 유명하세요. 그런 대본을 받던 순간에 제가 선생님 저도 드디어 이제 받는 건가요? 이러면서 막 경이롭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네 운수대통을 하게 됐고. 페이지에 빽빽하게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대사가. 처음으로 그렇게 긴 대사를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들이
있으면은 같이 신나게 조금 해주고 싶었는데.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방역 당국도 초비상입니다. 저희가 준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관객을 만난다는 설렘도 가지고 축제식으로 행사를 치러보자 해서 엄청난 준비를 했는데 많이 아쉽죠. 저희가 이번에 관객분들이 계시면은 이거는 100%가 아니고 1000% 터진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안 계셔가지고. 관객을 만나야 완성이 되는 게 연극입니다. 아쉬움은 크지만 그래도 관객 심사단을 39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보셔도 되고요. 이분들은 이제 현장에 오셔서 관람을 하셔도 됩니다. 관객이 있든 없든 저희는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디션 잘 되고 있나? 예, 저는 오디션 계속 보고 몇 군데 넣었어? 그냥 뭐 뜨는 것마다 넣죠. 계속 넣고 그냥 떨어지고. 존댓말에 이러니까 약간 선생님과 학생 같잖아. 지금 복장도 약간 이런데. 의상에서 위화감이 조금 느껴져서. 조금 느껴져서? 죽음이 걸음이 되어 사는 것들이라니 사람의 운명도 얄궂다. 이런 것이 세상! 이런 것이 사람의 운명! 다들 잘 지내나? 태성이, 사라, 지환이 오빠, 또 순규쌤 다 잘 지내고 재밌게, 엄청 재밌어. 청소년극이라서 고등학생. 교복을 입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교복 입고 가방도 메고. 할머니가 학교를 가게 되면서 생기는 판타지 이야기야. 판타지 이야기. 태성이가 되게 애가 순박하잖아. 걔가 정말 순박한 연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슬퍼. 태성이 형이 무슨 역할인데? 걔가 1인 2역을 하는데 1인 2역? 하나는 남편, 그러니까 사라의 남편 역. 그다음에 사라의 손자 역 두 개를 다 해. 근데 남편 역일 때 얘가 그 순수한 눈으로, 맑은 눈으로 너무 해맑게 하니까. 그다음 안무도 하고 있는데. 안무도? 누나 몸 쓰고 있어. 좀 춤도 추고 그러나 봐. 이렇게 하고 있거든. 토지가 우리가 한 4개월 준비했나요? 4개월 준비하면서 뭐 그때 창단 작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품도 다 우리가 같이 제작하고 뭐 정말 같이 살았잖아요. 카풀 하는 게 저는 좀 재밌었어요, 근데. 카풀이? 우리 이제 거제 예도가 그때 5명이나 돌입의 이제 토지라는 작품에 이제 오디션을 돼가지고 갔으니까 이상희 배우님이랑은 11년도에 이제 극단 예도 입단 동기예요. 이제 같이 거제도란 작품으로 입봉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면서 거의 친남매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붙어 다녔었고 오늘 이제 있을 사천에 운수 대통령이랑 공연에서도 또 너무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연 잘 올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누나를 극단에서 진짜 정말 한 마리의 사자 말고